자, 일단은 그 네. modify.jsp에서 여러분 여기서 섹션으로 열었으면 섹션으로 닫아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. 그 다음에 여러분 저한테 어차피 우리가 뭐 프론트엔드 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까먹었으면 이렇게 마음 물어보세요.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껏 물어보세요.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거를 좀 확인하는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. 뭐냐면은 근데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잖아요. 이런 거 오랜만에 이거 컨테이너가 나와서 일단 이게 어려워요. 어려우시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예를 들어서 뭐 자유 리스트예요. 리스트가 있어요. 근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 가보면 컨테이너가 뭔지 모르겠어요. 얘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워보는 거예요. 얘를 지우고 저장해보세요. 그러면 이게 느낌이 나옵니다. 컨트롤 누른 다음에 휠 하면은 이 화면이 커지거든요. 아, 얘는 너무 커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. 그 다음에 다시 살려놓고 적용해보고. 아, 얘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구나.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우면은 BG, 뭐, 레드, 500, 400,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좀더 이렇게 해보는 거야. 이렇게 하면은 좀잘 보여요. 아, 컨테이너 쓰니까 이렇게 되네. 그 다음에 얘를 없애보는 거죠. 없애면은, 아, 끝까지 드러나는구나. 이런 식으로 파악을. 네. 전혀 상관없습니다. 중현님, 테이블 태그를 안 쓰는 이유는 반응형을 하기 위해서. 반응형을 할때 테이블은 잘 안 돼요. 이게, 네. 테이블 태그를 하면은 테이블 태그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, 물론 테이블 태그도 반응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, 이게 화면이 줄었을 때, 화면이 넓을 때 상관없는데, 화면이 줄었을 때 얘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, 그때 좀 테이블이 좀 불리합니다. 네. 그리고 레이아웃에서는 잘안 쓰는 분위기예요, 테이블은. 오케이. 자, 됐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. 그러니까 테일인데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아요. 이게 너비 지정하는 거랑 그럼 무슨 차이지?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. 내가 1400을 한번 해보겠어요. 1400을 하면 어떻게 되죠? 너비가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아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? 화면을 줄여도 뭐예요? 계속 1400이죠. 아 그냥 내가 그냥 너비를 지정해버리면 얘가 화면이 크던 작던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예요? 그러니까 유연함을 잃지 않는 상태로. 그러니까 원래 DIV는 뭐죠? 원래 이것만 해도 얘는 유연해요. 화면이 커지면 커지고 줄어들면 그래도 이 유연함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뭐만 한다? 한 개만 딱 깔끔하게 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. 나 PX는 뭐겠어요? Padding Left Right. 이게 X가 X축입니다. Left Right. Y는 뭐겠어요? 위 아래죠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겠어요? Left Right Top Bottom 다 넣는 거죠. 이렇게. 됐어요. 그다음에 modify에서 이런 거 확인하세요. 섹션에서 했으면 섹션으로 끝나야 되고 제가 이건 실수를 했네요. 그래서 그런 이거는 뭐죠? 오류 수정.